국내는 요즘 복고 열풍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음악, 패션, 인테리어. 눈길을 돌리면 다양한 복고 감성들이 터져나오죠. 그리고 거기에 게임도 더해지며 그야말로 감성을 자극하는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소개할 게임도 원작의 스케일을 그대로 담아 MMORPG로 완성된 게임, 크로스파이어 워존입니다. 유명 FPS 게임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크로스파이어 워존은 10월 6일 글로벌로 출시된 SLG 게임이죠. FPS의 IP가 SLG 게임과 만났을 때에는 어떤 느낌일지 상상되지 않아서 직접 플레이를 진행해보았습니다. 크로스파이어 워존을 플레이하면 유저에게 익숙한 캐릭터들이 장교로 나옵니다. 그리고 SLG 장르에 맞는 나만의 기지를 만들고 기지가 하나의 연맹이 되고 크게는 연맹 대 연맹으로 전투를 펼칠 수 있죠. 아마 많은 분들이 전략 게임이 좋아서 플레이했는데 이번에도 전략적인 요소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크로스파이어 워존에서는 기존과 다른 차별화된 전략 게임으로 전략 요소를 철저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성 구조가 확실하다는 거죠. 보통 전략 게임들은 전투력이 높으면 어떠한 공격을 받아도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크로스파이어 워존에서는 크게 세 가지, 보병, 전차, 헬기 타입으로 나뉘고 전차는 보병에 강하고 헬기는 전차에 강하고 보병은 헬기에 강한 세 개의 상성이 물고 물리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쉽게 플레이해서 보여주면 전투에 승리할 수 있다고 하지만 물량적으로 접근한다면 반대로 패배의 쓴맛을 맛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헬기, 전차, 보병 세 가지 타입이 밸런스가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이야말로 전략 게임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을 할 수 있듯이 게임에서도 내가 어떤 부분에서 전략을 간파당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AI들이 대전하고 있는 전투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개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투력만 보고 승패를 가릴 수 없는 부분 또한 핵심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두 번째로는 연합 세력입니다. 보통 많은 게임들이 연합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모든 연맹과 연합을 즐길 수 없죠. 그리고 인원이 가득 차게 되면 새로운 연맹을 맺고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서브 연맹과 다투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가면 분열이 날 때도 있죠. 크로스파이어 워존에서는 연합 세력이 있고 연합 세력은 모태가 되는 연맹 밑으로 자신과 같은 연맹들이 줄지어서 연합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같은 연합은 싸울 이유도 없고 암묵적으로 공격하지 않아도 되죠. 같은 연합이기 때문에 공격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훗날 큰 전투에서 최고의 재미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연맹원들 간에는 집결이라는 시스템으로 부대를 합쳐서 공격할 수 있고 시스템을 기반으로 효율적인 클리어와 다양한 연맹 전용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죠. 이러한 다양성을 보았을 땐 훗날 서버 간의 대전이 매우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저들에게 살짝 꿀팁을 이야기하자면 기지 내에서 자원 건물들 외에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기지 내부에 돌아다니는 귀여운 동물과 스나이퍼 모드가 있죠. 귀여운 동물을 터치하면 자원으로 이동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기지 내 잠입해서 들어온 테러리스트를 저격해서 처치하면 자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혹은 빈번하게 구경하면서 진행해보는 것도 성장에 필요한 요소겠죠? 마지막으로 크로스파이어 워존은 정식 오픈 보상으로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요. 자원과 가속 아이템을 퍼주는 이벤트들이 대거로 나와 전략 유저들의 마음을 공략하고 있죠. 나만의 부대를 꾸미는데 짧은 시간만 투자하면 푸짐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가볍게 참여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국내는 타 장르가 경쟁력이 높고 화려함으로 인기를 쉽게 얻고 있죠. SLG 게임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장벽을 허물고 허드를 넘기게 되면 어떠한 장르에서도 느끼지 못한 몰입감과 재미, 그리고 끈끈한 커뮤니티를 만날 수 있죠.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회 안에서 또 다른 공동이라는 사회를 이끌 수 있는 재미야말로 롱런하게 되는 게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만나본 크로스파이어 워존 또한 온라인 사회 안에서 목표를 클리어해 나가며 타 연맹과 대립과 갈등, 그리고 해결을 하기 위한 다양한 외교와 전쟁들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전략 게임으로 자리 잡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